왜냐면 스플래시로 SCV 다 터지거든요. 야, 진짜 저거 내려서 된 거지. 뭐 일부랍니까? 야, 지지 나오면서 역시 뭐 일부러 저렇게 해요. 그냥 저 내가 바로 급하게 내려. 닥치세요. 야, 역시 김명훈이 예 조 1위로 올라가네요. 예, 역시는 역시입니다. 예. 야, 김명훈 만약에 이거 최종전에 떨어졌으면 진짜 김봉준 또다시 심쿵할 뻔했는데. 야, 오늘은 괜찮네요. 역시는 역시네요. 예, 역시는 역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김명훈 샤이니도 많이 기대했지만 이 경기를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샤이니, 아 샤이니가 아닌 기뉴다 vs 나진와치 메인 매치입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박 메인 매치. 예, 이게 대박 메인 매치인데 경기 준비하는 동안 예, 승자 인터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2020 샤벨토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예, 아니 소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한 며칠씩 끊기네요. 이거 왜 이러지?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 새로 다시 방을 파겠습니다. 예예,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당연히 올라갈 네. 줄 알았죠? 아, 이거 당연했죠. 예, 예, 당연히 예상한 거고. 아니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기뉴다 씨와의 경기. 네, 아니 솔직히 어떠셨습니까? 기뉴다 씨의 경기.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겨가지고 조금 신기하던데요. 게임이.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그 승자전에서 이제 그 샤이니 선수랑 했을 때 좀 약간 한번 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만약에 이제 러쉬 갔으면은 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요? 아니었나요? 네. 언제요? 저는 위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렇습니까? 아, 저희가 잘못 본 건가요? 아니, 야, 일단은 다시 보기 한번 보시고, 일단 축하드리고, 8강에서 누구랑 만나고 싶습니까? 그냥 누구랑 만나도 다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아니십니까, 솔직히? 무클랜 선수들이 다 잘해가지고, 이번에. 네. 이번만큼 좀 어려운 상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야, 8강에서 어려운 상대. 알겠습니다. 김명 선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그냥 바로 비꼬아버리네. 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매치. 기뉴다 vs 나진와치.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안 눌러주신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나진와치 vs 기뉴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양 선수 둘 다 대박 매치인 걸 알고 예, 대각선이 나왔네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패자전이죠, 패자전. 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패자전. 기뉴다 vs 나진와치입니다. 예. 기뉴다 vs 나진와치고요. 지금 1시 진영의 테란, 예, 기뉴다고요. 그 다음에 7시 프로토스 나진와치입니다. 예. 근데 양 선수 둘 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장난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 정말로 양 선수 딱 표정만 보면은 정말 진지한 거 아실 거예요. 예, 정말 지금 리그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리그처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양 선수들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셔서 안 됩니다. 예,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조재걸 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재걸 선수. 조재걸 선수도 지금 보세요. 예, 지금 굉장히 진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예, 눈빛만 보면은 스타리그 지금 거의 뭐, 그런 급이라서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예. 야, 침대에 추범이 누워있구요. 자, 좋습니다.
박성규 선수? 네. 이 경기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예상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상을 하자면 사실 양 선수 다 뭐 이렇게 높은 급으로 일단은 지금 취급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냥 쓰레기죠. 예. 하위의 두 선수의 싸움인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기뉴다님한테 좀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냐. 아~ 왜냐면 네. 아무래도 상대도 전프로긴 하지만 게임 너무 오래 쉬었고 기뉴다님은 그래도 제가 보니까 뭐라도 좀 이렇게 보고 좀 따라하려고 하는. 아하. 아니 근데 기뉴다 씨가 왜 그러냐면 이영호 선수의 수제자입니다. 예, 이영호 선수가 인정한 제자거든요. 예? 예? 아 지금 이영호 선수의 플레이를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네, 지금 저 테란이 심시티는 무슨 이거 뭐죠? 이거 다이아몬드 심시티. 이거 팩토리 아래 찍으면 아니, 다이아몬드 완성인데. 버뮤다 사각지대라고. 뭐죠? 범이다 이게 동서남북 심시티인데 이거 자주 하는 플레이입니다. 와, 동서남북 심시티요? 네. 처음 보는데요. 동서남북 심시티인데 이거 좀 이거 기니다 선수가 이런 심시티 좋아하거든요. 이거 네. 진짜 좀 약간 마음 먹고 게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낮은 마치 쉽지 않겠는데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이런 심시티를 전 태어나서 처음 보거든요. 네. 여기 중앙에 진짜 아카데미 딱 치면 진짜 소름일 것 같긴 한데 네. 야. 근데 나지나치도 예, 첫 경기에 샤이니한테 무난하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졌는데 이번 판도 그냥 무난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예. 일단은 저는 걱정인 거는 예. 야, 이제 두 번째 멀티를 어디인지 빨리 찾는지가 관건이겠네요. 아 아니 근데 나지나치는 태풍의 눈 알아요. 예, 왜냐면 아, 예, 게이머 때 태풍의 눈 예선 맵이었기 때문에 예. 아하. 알고 제가 제가 태풍 알고 서킹 모르긴 쉽지가 않은데요. 왜냐면 은퇴를 빨리 해서 예. 아하. 은퇴를 빨리 했기 때문에 나지나치가 제가 봤을 때는 예, 서킷보다는 태풍의 눈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네. 보통 이제 최근에 이마린 더블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릅니다. 기뉴다씨 3마린 더블입니다. 예. 3마린 더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3마린 더블이 근데 지금 아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괜찮은 게 예. 에시비로 상대방의 드래곤을 다 위치를 확인하면서 대각에서 바로 안 맞는 커맨드 대놓고 지었거든요. 야 일단 잠시만요. 야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아둔을 지었어요. 예, 아둔 지었는데 좀 굉장히 방금 신기한 빌드를 본 게 400원에 예. 아둔 짓는 것도 처음 보거든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 다크 드랍일 것 같아요. 예. 다크 드랍이요? 다크 예. 드랍 할 수 있는 길드 아다리가 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자 일단은 3드라군이 정면 배치가 되어있고 벌처는 빠졌거든요? 야! 와 뭐야 벙커 위치 뭐야? 아니 벙커를 지었어요? 잠시만요 여기 벙커 위치이고 잠시만요 뭐죠 이거? 계산된 벙커 위치인가요? 아니 설마 아니 이거 드래곤 돌아오면 헐리는 거 아닌가요? 야 이거 그렇죠 만약에 드래곤이 돌아가면 이거 아니 드래곤 돌아가면 되는데 드래곤이 좀 늦었어요. 이거 지금 오 잠시만요. 이것도 막나요? 야 이것도 막고 저 이러면서 막으면서 나지나치 돌아가니까 탱크가 없어요. 여기 마인 아니, 다 박혀있고 아니 돌아간 자기 벌처가 돌아가는 길이 12시인데 12시로 자 택견! 야 택견! 자 아니 이게 개이득이죠? 원팩토리인데 탱크가 안 나오고 계속 벌처만 나오고 있어요? 개이득입니다. 3드라군에 게임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야! 마인 역대박까지! 와 드래곤이 뭐죠? 가만히 있죠? 말뚝 아하 나지마치 롤을 그렇게 했는데 카이팅을 해야 되는데 말뚝질을 해버렸네요. 드래곤이 왜 가만히 있었나요 방금?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신기한 빌드를 지금 양 선수들이 쓰고 있는데 지금 드라곤을 던진 이유 다크템플러가 나오거든요. 예. 다크템플러 두 마리라서 한 마리가 마인 제거해주고 한 마리가 들어가면은 이거 완전 대박 나겠는데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가 없어요.
예. 하지만 지금 벌초 나와서 마인 야. 세 개를 따로 깔아준다면 저. 막을 수도 있습니다. 벌초 마인으로. 그렇죠. 일단 마인을 일단은 꼼꼼히 매설하고 배설하고 있는데 매설이죠. 예. 배설 네. 예. 아니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드랍십이에요. 자 과연 자 하나 맞아주고 그렇죠. 던져주면서 드랍십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다크 템플러 마인에 다 터지면 어 자 이거 봤으면 쓸 수 있어요. 컨트롤 해야죠. 이럴 수가. 야, 마치 너무 무리했어요. 방금은 많이 썼고 이거는 앞마당 에시빌 썰었으면 개이득이었는데 너무 욕심냈어요. 그럴 때 이득 봤을 때 무리하게 다이브 안 하고 예 타워만 깨고 가지는 게 놈의 미덕인데 그걸 놓쳤네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인을 왜 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박았습니까? 예? 아니 왜냐면 다크테플러가 또 추가적으로 오거든요. 배치는 여기서 세 개만 더 박으면 약간 이거 북두칠성 마인 북두칠성 마인까지는 그게 또 되거든요. 예. 자 이거 야. 와 이게 터렛이 없어서 터렛이 없어서 이것도 피해 보거든요. 예. 자 일단은 이게 드랍십이 또 대비를 할 수 있죠. 왜냐면 드랍십 봤기 때문에 어? 자 그렇죠. 드랍십 대비할 수 있죠. 충분히 드랍십 대비할 수 있고. 아 좋아요. 자 이거 설마 잡히는 거 아니겠죠? 예. 왔지? 어? 야 이거 드랍십은 굉장히 잘 막았는데요? 살아간다고요 이게? 야 드랍십은 일단 굉장히 잘 막았고 이러면서 네. 페아비터 가고 있고요. 예. 이거 토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예 토스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토스가 그냥 방금 게임을 던져줬는데 드랍십도 터지는 건데 이거는 예. 토스가 좀 실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잠시만요 설마 맞다. 설마 이거 쌩까지 나요? 아니 설마요. 예? 자, 뭐야 이거? 어? 설마 이거 쌩까지 아무것도 예, 없거든요? 이건 뭐 뭐죠? 와 이거 아니 이거 뭐 통발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들어와? 아니 이게 벌써 네 개가 쌩까졌어요. 이러면은 아까 전에 예, 유리했던 거 다 사라지는 거죠. 예. 자 5킬, 2킬, 8킬, 9킬. 와. 일꾼 9개 잡혔습니다. 9개.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김유다 선수 탱크 한 마리 있어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디 숨어 있겠죠. 어디 지금 하나가 많이 됩니까? 아니 어디 지금, 있겠죠. 지금 게임한 지 10분째인데 탱크 한 마리 있습니다. 예. 와 자. 근데 진짜 정신없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앞마당에 프로브 가스통 지금 두 발인데 지금 그것도 자 일단은 본진에 이거 또 투벌처 드랍. 야 이거 투벌처 드랍하면 또 피해보겠는데요 이거? 와, 야 이러면서 또 4벌처 와 아니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니 이거는 왜 또 야 이거 아 이럴 수가. 야 진유단님 경기하네요. 상대가 게임을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아 마인 오. 어 마인 대박 안 났네요. 마인 대박 안 났네요. 예. 아 자 이거 셔틀은 뭔가요? 셔틀에 뭐 타 있죠? 셔틀 뭐 타 있죠 이거? 질럿 두 마리 타 있거든요. 질럿은 무슨 죄죠? 죽기 전에 하나 내렸어요 그래도. 야 와 이거.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경기력인데 양 선수 둘 다. 와 아니 벌초 아 마인 자 내정지 왔네요 지금 자, 마치 이거, 어 설마 예 설마 이 드랍십이 여기로 가진 않겠죠. 예 그러진 않겠죠. 네. 예 자 일단 옵저버도 두 마리가 막 뭉쳐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오펙토리고 커맨드가 없어요. 예. 무슨 빌드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고 아 무슨 빌드냐면요 앞마당 예. 먹고 지금 아머리 하면서 베스로페 모르세요? 아 최호선 선수가 자주 하는 아 예. 정명훈 플레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유다님이 해갖고 예. 그 정명훈 플레이라고 바로 이제 안 떠오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이거 요런 그림이에요. 드랍십 이거 또 써주는데 어 투탱크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투탱크 그냥 갖다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드랍십도 갖다주고 투탱크도 갖다주고
하도 열초에 예. 너무 이제 호구처럼 털리다 보니까 아, 상대가 너무 호구인 줄 알았나 봐요. 아, 그렇죠. 이렇게 예. 대놓고 가도 털릴 줄 알았는데 아, 그 정도로 호구는 아니었네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만약에 또 털린다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예, 이벌초에 예. 털리면 게임 끝나는 거고.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털린다면. 네. 예. 자, 근데 이게 엄청 많이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이 그렇게 존나 유리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양 선수가 굉장히 그만큼 용호상박이란 뜻입니다. 야, 그리고 12분째 엔지니어의 베일을 짓고 있어요. 예. 이제 보통 테란 같으면은 다크 템플러를 보면은 바로 이제 엠벨을 짓는데 엠벨을 이제서야 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에 프로브 한 마리 캐고 있어요. 예. 와, 이 김유다님이 아주 근데 벌초로 이득을 너무 잘 봐주고 잘 노린 것 같아요. 상대방이 분명히 아주 정신 못 차릴 거다. 드랍십이 가면 완전 적중했네요, 플레이가. 아니 근데 와 12분에 탱크 4마리 이거 실화입니까 이거? 네. 이분이 아니, 보니까 이거 다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절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탱크가 4마리가 있거든요? 아니, 의도적입니다. 이분이 이거 플레이가 의도적이에요. 와, 아니 근데 이게 소름이 돋는 게 만약에 저 탱크 네 마리 얼리면은 누가 막습니까 네. 이거 공격을? 야, 중요한 게 아직 스테이시스 어브는 절반밖에 안 됐고요. 리콜업도 아직 안 돼 있나요? 네, 아무 리콜업은 무슨 지금 스테이시스도 안 돼 있는 걸요.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토스도 그래도 할만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아비터가 굉장히 빨리 나왔고 그리고 네 번째 멀티도 가져갈 수 있고요. 자 일단 벌처는 한 부대지만 탱크는 네 개. 탱크는 네 개에서 안 늘어나. 이게 아 상황은 테란이 너무 좋네요. 인구수가 벌써 테란이 네. 124 토스랑 인구수가 지금 뭐 거의 엇비슷한데 사실 지금 테란이 가스가 너무 많아요. 가스가 700원인데 이제 좀 탱크 좀 3회도원 탱크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야 이러면서 여기 마인 박는 거는 뭐죠? 여기 마인 같은 경우는 예 여기에다가 멀티를 나중에 먹을 거를 미리 마인 박아놓는 미리 건가요? 준비. 아 예, 거의 뭐 식수 앞을 내다보는 플레이네요. 이 멀티 나중에 먹을 거기 때문에 마인을 깔아. 야 근데 이 선수 심리전이 대단해요. 여기에 마인 깔아가지고 나 여기 나중에 먹을 거니까 여기 견제 와라 하면서 11시 좀 먹고 있습니다. 예. 와 이거 진짜 진이었는데요? 아니 이거는 진짜 뭐 이세돌급 신이전인데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의 한 수인데요. 예. 야 소름 돋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셋이 마인 까는 거 봤으면 토스가 아 그렇죠. 이거 먹으려고 마인 깔았구나. 하지만 11시 야 누가 11시 먹을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11시로 네. 바로 옥저버 가네요. 야 역시 용호상박이에요. 야 역시 양 선수 둘 다 예 그냥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야 제대로 된 상대를 막 그쵸 그리고 여기 멈췄네요. 왜 멈췄죠? 갈려면 끝까지 가야 되고 예 이거는 벌처 견제가 아니라 그냥 벌처를 이제 주는 거죠. 이런 견제는 좋지 않습니다. 다 죽어요. 아 이런 쓸데없는 견제 안 해야 되거든요. 예. 아니죠. 이게 하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견제 갈 때마다 속속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완전 이거 상대 호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벌처로 예. 아니 근데 이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11시에 여기 옥저버를 놔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SCV 움직이다가 SCV 붙이다가 이걸 알 것 같거든요. 예. 아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SCV 가는 거 놓칠 수 못 볼 수도 있어요. 옥저버. 야 이거 프로브 잡으려고 이제 간 건데 프로브는 이미 도착했거든요. 오. 어우 야 견제가 장난 아니네요 견제. 예. 근데 벌처는 진짜 빨리빨리 돌아다녀요. 예. 벌처 하나만. 야, 15분에. 야, 15분에 벌처에 쫓기는 질러. 좋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SCV 옮기는 것 때문에 본다고요. 예. 그거 못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아니요. 봤어요. 야, 이러면은 아니요. 저거를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봤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지나치의 판단이 중요하죠. 리콜. 12시 리콜. 그렇죠. 안 된다. 리콜. 야, 한 세 박자 느린 리콜. 야. 마인 역대박. 마인 역대박.
어, 많이 역대박. 그쵸, 이건 살아가야죠. 살아갈 수 있죠. 살아갈 수 있죠. 네, 리콜이 너무 조촐하게 왔는데. 예, 어, 너무 조촐하게. 아, 이러면서 리콜로 시간 벌면서 11시 멀티 깨면은, 야, 시간 버는 거죠. 11시 멀티 갔네요. 병력 다 살리면서요. 예. 리콜간 병력이 살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왔어요. 예. 그러게요. 리콜을 12시로 갔지만 사실상 12시로 간 리콜 병력이 11시를 깼거든요. 그렇죠. 와, 야. 이거는 도대체 야, 그래서 이제 기누다가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기누다가 나갑니다. 한방 200병력이 나가는데 탱크 한 부대도 없어요. 탱크 딱 한 부대 있네. 탱크 딱 한 부대 있어요. 야! 이거 뭡니까? 왜요? 와, 이거 뭐죠? 왜요, 왜요? 토스 앞마당에 보세요. 어, 리콜. 자, 이거 리콜, 이거 진로 리콜이거든요. 진로, 진로 세부대 리콜? 와, 진로 세부대 리콜! 진로 리콜 뭐야? 와, 진로 세부대 리콜! 야, 야, 이러면서 말 역대박까지 다 나고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이 병력은 누가 막습니까? 예. 자, 이 병력도 이제 움직여줘야 되고, 자, 이거 진로 세부대 리콜은 어찌어찌 막히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막습니까, 이거는? 예. 자, 주제벌 병력 다 끌어 모아야 돼요. 지금 그쵸. 당황하지 말고. 자, 이것도 내 지금 내정지 왔고 여기도 내정지 왔고요. 12시 리콜, 12시 리콜, 12시 리콜. 어, 만화가 안 되는데요? 어? 리콜 만화가 없는 걸요? 야, 잠시만요. 아니 근데 이거 질러 세부대 리콜이 앞마당을 다 파괴시켰어요. 이거 주제벌 아비터 만화 모아서 본지 팩토리에 추가 2단 리콜. 어, 그렇죠. 됩니다. 예. 야, 일단은 6시는 깨지는데 여기에 예, 다 있기 때문에 어, 이거 토스가 충분히 잡겠는데요. 어? 자? 아니 진러 세부대 리콜이 정확하게 막 먹혀들었습니다. 예, 엘리전이 엘리전 11시에 있는 병력 분명히 리콜 갑니다. 자자자 이거 11시에 있는 병력. 자, 리콜 떨어지면은 야! 팩토리 장악이죠. 이러면은 테란이 졌죠. 아니 잠시, 팩토리 장악됐어요? 와, 그 와중에 토스 본진의 3스타 아비토이 뭡니까? 3스타 돌리려고 했던 거 뭐야? 아하, 이럴수가, 이럴수가. 3스타 아비토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야, 이거. 이 친구들의. 어? 베스? 어? 와, 야! 두 마리 뽑은 거 아무것도 못 해버렸구요. 잠시만. 아니, 이렇게 되면은, 예, 스캔이 또 한계가 있어서. 아니 이거 돌아오고 있거든요? 병력이? 야, 돌아오면은 이거는 토스 5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야, 이러면서 또 멀티 또 견제해주고 있고. 와, 3시 멀티. 하지만 3시 멀티 미리 깔아놓은 마인. 자, 그렇죠. 3시 멀티에 미리 한 10분 전에 깔아놨었죠. 예. 야, 이거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건 소리가 뭐 깨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깨진 건 하나밖에 없고. 신기하네요. 그 예. 시간 동안 깨진 게 없는 것도 신기하네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예, 그래도 테란 12시 3업이 돼 있거든요. 공3업. 어, 그쵸. 테란 업은 좋고. 예. 지금 12시 온 병력 요거 좀 잘 막아줘야 되는데 테란은. 자, 이거 탱크 두 마리 주면 안 되죠. 아, 탱크 두 마리 이렇게 또 주고 조금씩 조금씩 흘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정말 난전 상황에서 토스는 결국 5시 두 개가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죠. 어, 그리고 병력도 잘 나와요. 낮이 예. 낮이 병력 좀 잘 나오고 거기에다가 예? 테라는 지금 이제 자원이 없어서 병력이 안 나옵니다. 이거 야, 그리고 또 아비터 3스타 아비터 아닙니까? 3스타 아비터. 예. 3스타 아비터인데 중요한 거는 거의 뭐 두 개밖에 못 돌려서 네, 의미 없는 상황. 야, 이거 12시 벌티 지켜야 되는데 어딜 지키나요? 여기 앞마당은 왜 갔나요? 와. 아, 설마 이 아비터 이것 때문에 앞마당 다 온 건가요? 와, 미쳤습니다. 미쳤어. 그냥 양 선수 둘 다 그냥 미쳤어요. 예, 미친 새끼들이에요. 와, 대박이네요. 장난 아닙니다. 와, 아니 이 아비터 이거 한 마리 때문에 와 전병력이 다 앞마당으로 가서 12시가 깨졌어요. 정말 커맨드가. 결전입니다. 정말 명경기예요. 야, 그리고 이거 스캔이 없어서 와. 테란 인구수 46. 야, 토스 병력 몰아치는 게 흡사. 이거는 야, 오재욱의 물량 보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와 너무 근데 수비하는 테란의 플레이 거의 뭐 205의 디펜스 보는 것 같고요. 와, 이거 진짜 미쳤는데요. 예, 정말
정말 명경기입니다. 야, 뭐 이러면서 또 마인 역대봐. 와,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아니, 잠시만요. 와, 아, 지지 나오면서! 나진워치가 승리를 하게 되네요. 와. 개인이 점프로가 아니다. 야. 기즈타가 방종했어요. 기즈타 개방종했습니다. 와. 나진워치가 초반에는 진짜 개 호모 마냥 계속 탈렸는데. 와. 야, 이게 결국 자기가 플러스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야, 기즈다 빡쳐냈습니다. 야, 나지나치 좋아하고 있어요. 야, 나지나치 최종전입니다. 몇 년 만에 한 게임 치고는 괜찮았다. 그래, 그래. 이게 프로다, 임마. 이게 프로다? 야, 이게 전 프로다. 야, 진짜 싸기자, 이거, 공준아. 야, 공준아! 감사합니다! 지렸습니다, 지렸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제비로 방송 끼겠습니다. 자, 도망쳤어. 자, 중요한 건 약간 챔피언 같은 샤이니, 예, 샤이니를 이기면은 8강 진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맵도 투원이거든요. 아, 자, 과연 누가 올라갈 것인지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예. 와, 기즈가 10년 만에 하는 나진워치에게 패배했습니다. 과연, 야, 진짜 최종전입니다. 최종전. 야. 추천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16,000분 정도 계신데 추천이랑 즐겨찾기 안 눌러주신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와.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최종전. 샤이니 vs 나진워치 가겠습니다. 와, 야, 마지막에 드디어 방금 나진워치 아비터 플레이 엄청났거든요. 야, 아니 근데 정말 엄청났기 때문에 이거 예. 샤이니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11시 진영에 테란 샤이니 선수고요. 그 다음에 7시 프로토스. 예, 7시 프로토스 나진워치입니다. 와, 나진워치가 10년 만에 스타를 했는데 샤이니를 잡았어요. 형님, 그 전화하세요. 뉴다이한테 오라고 전화해가지고 그거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응. 야, 내가 봤을 때 스타 10년 만에 한 사람 중에 제일 잘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예. 예, 예, 예. 자, 나진워치 가면 예 샤이니까지 잡고 만약 아니 기뉴다까지 잡고 샤이니까지 잡는다. 그러면 8강 가는 거예요. 그럼 나진워치가 프로리그 가는 겁니다. 예. 나진워치가 근데 프로리그 가는 거예요. 예. 정말 와치 입장에서도 정말 빡센 거는 샤이니. 예. 아. 투혼에 이거 나무 숫자까지 빼고 있다는 샤이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나. 때문에. 아, 이거 나무 풀 숲이 어디 있는 것까지 아는 예 투혼 예, 기계 예. 샤이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아... 지형 짐을 이용하는 싸움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 피해야 돼요. 그렇죠. 예. 자, 일단 중요한 건 나진워치 첫 경기 그냥 무난하게 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졌기 때문에 무난하게 플레이하면 질 거 압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 들어야 되거든요. 야, 그냥 어떻게 될지. 샤이니는 정말 안전하게 플레이할 것 같아요. 뭐 배럭 더빌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11, 11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플레이. 예. 선 그렇죠. 게이트 이런 것도 안 먹히게끔. 예. 아니 근데 기뉴다 나진워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주 정말 정말 이건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양 선수가 예. 예상대로 되는 법이 없었고 벌처에 뭐 당연히 안 털리겠지 했지만 그 예상도 빗나가고 털렸고요.
3시에 마인 까는 판단은 저는 그 수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하. 저보다 네. 더 앞을 내다보는 그런 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거는 좀 명경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근데 어저께 에이저도 진짜 명경기들 진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알겠어. 그 최종전 태태전 같은 경우에는 네. 와 진짜 와이 고수가 진짜 터질 정도로 정말 개 명경기가 나왔었는데 맞나요? 예 네. 터졌나요? 아니 아니요 이게 터질 아니, 정도로 아니, 터질 정도로 네. 그 정도의 명경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기뉴다 대 나진와치 야 개 명경기 나오면서 최종전까지 지금 나진와치가 왔거든요. 예 와 이거는 진짜 양 선수 마지막 경기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샤이니 어쨌든 뭐 리매치이기 때문에 샤이니는 1세트랑 동일한 플레이를 가지 않을까. 완전 그냥 지키는 운영. 자 일단 중요한 건 내일은 이제 저거든요. 예. 예. 내일 본인이 하시면 그 게임은 누가 보나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애매한데. 예. 내일 김사님이 보시나요? 내일은 이제 김성현 vs 이재호 그 다음에 김봉준 이경민 예 이렇게인데 자 일단 또 첫 번째 경기와 똑같이 선벌초를 찍었습니다. 예 선벌초를 찍었고요. 마치도 네 뭐 기본 이제 드라서치 이것도 어디서 또 보고 배운 거 있나 보네요. 드라서 아니야 48. 야 8년. 야 막으면서 SCB 정찰 가는 거 예 막아주고. 야 보통 토스가 저렇게까지 막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야 대박입니다. 예 48년으로 막아서 SCB 잡았어요. 그냥 잡아도 잡는 거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샤이니 같은 경우에는 예. 앞마당 쪽에 커맨드 지을 수 있는데 정말 안전하게 플레이하려고 언덕 위에 지었거든요. 아니죠 당연히 이거는 어? 자 이거 네 드래곤 아와 이거 아쉽게 예. 아 딱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 만약에 2킬 당한다 대참사 일어나는 겁니다. 자 1킬 자 2킬 자 3킬 4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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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닐 4킬 자 5킬 오케이 와 벌쳐 하나요. 이거는 대참사네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네. 아니 아까 처음에도 벌쳐를 썼었는데 왜 그 벌쳐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고 있었나요. 맞지. 야 근데 이거 탱크를 찍지 않고 마인업을 했거든요. 야 네, 마인업을 찍은 거는 약간 오히려 자 근데 도움이... 중요한 건 추가 드라곤을 봤어요. 이거 야 나지다치 포로기였죠. 야 전혀 의도한 컨트롤 아니었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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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게이트 야 4게이트 자 로보틱스 찍고 4게이트 4게이트 찍히는 빌드 이거 실화인가요? 4게이트를 올렸습니다. 4게이트 예 트리플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앞마당 이후에 4게이트 그리고 그 와중에 샤인 드랍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준비했냐 예. 와 이거 전판 보니까 얘 그냥 정신없이 털리더라 나도 술 빨아야지 했는데 자 근데 야. 이게 또 크로스 카운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4게이트에서 질러 셔틀 뚫기 하면은 뚫리지 않습니까 원팩토리 다 보니까 예. 그쵸 그 플레이도 빡세긴 한데 중요한 건 낮은 와치 앞마당에 프로브 다섯 마리 야 이거 또 극한의 최적화 들어갔네요. 아니 이 선수들은 왜 계속 앞마당 캐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죠? 예 팩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게이트는 네 개를 지었으나 돌아가는 게 네 개가 안 됩니다. 아 이럴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네 개는 자기 예. 만족으로 지은 건가요? 아니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이게 또 벌처에 많이 털린다. 아 그럼 안 되거든요. 근데 딱 봐도 지금 털릴 사이즈예요. 예. 야. 그래도 옵점으로 볼 수 있나요? 아, 이것도 못 보고요. 예. 아, 이것도 옵점으로 못 보고. 아, 이것도 3벌처에 또 오질나게 털리겠는데요. 예, 반응 속도가 중요하네. 반응 속도. 3벌처. 그렇죠. 반응 속도 보여주고. 반응은 좋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4게이트도 걸렸고 벌초에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뚫기 힘이 많이 빠지네요.
자, 이거 정리 안 됐다. 괜히 정리 안 됐다가 마인드만 날 수도 있어요. 예. 아, 그렇죠. 4게이트 뚫기 하려고 했는데. 오, 자, 그래도 앞마당에 있는 벌처는 좀 빨리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어떻게든 뚫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 팩토리다 보니까. 예. 나올 수 있는 유닛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아, 이거는 너무 많이 털렸습니다. 지금 4게이트 뚫기 의도를 파악했어요. 샤이니, 벙커에 마린 지금 더 추가로 생산하고 있죠? 아, 근데 이거 또 드랍십 앞마당에 이거 또 털리겠네요. 예. 어, 없는 건가요? 아, 털면서 정면 벙커 탱크. 이거 눈치 깠어요. 샤이니 눈치 깠습니다. 이거 완전 망했습니다. 야, 이거 엠베까지 지었고, 이거 뚫으려고 해도 못 뚫거든요, 절대. 사질럿이라 해도 못 뚫는데, 근데 조제, 나진와치는 무조건 뚫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 이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뚫어야 되는데, 심지티도 너무. 야, 좋았어요. 아! 자기 드라곤을 때렸네요. 아, 씨. 이게 심시티가 워낙 좋아서, 예. 그 와중에 자기 드래곤 때리면서, 마제 걸, 아니, 아니. 아, 이거. 아. 앞마당에 프로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거 또 털리거든요? 이거는 힘드네요. 샤이니가 너무 탄탄하고 노련합니다. 아, 이거 설마, 이거 설마 투드라곤 러쉬인가요? 와! 틀려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미치고 너무 많이 털리네요. 와! 아니 본진에 투드라곤 러쉬 갔어요. 와! 투드라곤들아. 야! 아,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뭐야, 투드라곤. 야, 드랍 뭐야? 드랍. 와, 드라드라. 와, 드라드라 뭐야 이거. 와. 드라드랍은 저 처음 봐요. 진짜 드래곤 드랍. 아, 이러면서 지금 팩토리 다섯 개까지 늘렸는데 중요한 건 앞마당에 또 털려. 아, 본지 또 털립니다. 예. 와, 지금 뭐 한숨을 틀리네요. 그러니까 이거 게임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다 털리네요. 이거 오늘 이후로 게임 스타 접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아, 그쵸. 게임은 안 하겠죠, 당연히. 게임은 당연히 안 하겠고. 와, 앞마당에 지금 프로브 4개 있거든요? 야. 아니, 근데 이거 드라드랍은 진짜 혁명이네요. 와, 진짜. 드라드랍이. 네. 와, 진짜 처음 봅니다. 2017년에 재밌는 거 많이 보네요. 와! 아, 눈 위치 보세요! 와. 아둔 위치 뭐죠? 근데 지금 아둔이 올라가는 것도 신기한데. 와, 아둔 위치 약간 좀 괴롭힘 받는 거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그걸 그쵸, 자기 자신을 이제 궁지 속에 다 몰아한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죠. 예. 야, 이러면서 또 드랍시. 예. 또 드랍. 아, 또 털리네요. 예. 와, 이거 뭐 진짜 실세 없이 털리는데. 예. 야, 드랍스 또, 아, 살아가네요. 예. 와, 짜증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짜증나고. 예. 예. 이러면서 12시에도 먹고 있네요, 이 친구. 진짜 오진 친구네요. 이거를 그냥 안 끝낸다고? 진짜 안전하게 하면 샤이니는 이긴다. 이걸 정면에 심시티를 한다고? 와, 진짜. 정말,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끝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조재걸 선수는 입 그 지지를 타이밍을 못 잡기 때문에. 네. 야, 이거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조재걸이 지금 지지 타이밍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샤이니는 와 12시를 가져가면서 진짜 악마네요, 악마. 예. 네. 왜냐면 조재걸 입장에서는 방금 전 태풍의 눈에서도 자기가 정말 개 털렸지만 결국 게임을 이겼기 때문에. 사실 상대 샤이니, 사실 조재걸 입장에서는 기뉴다 샤이니 닉네임만 봤을 때 내가 둘 다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쵸. 예. 하지만 와, 샤이니 너무 탄탄하네요. 아, 이거 또 마인 역대박 터질 수 있는데. 아, 뒤에 있는 프로브 하나 같이 죽었고요. 야, 이거 예, 질럿이랑 드라곤이랑 뚫으려고 한번 뚫으려고 하는데. 한번 그의 개인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의 개인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갑니다. 간다. 간다. 그의 개인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론도 안 뚫어놨어요. 왜냐? 어차피 죽을 거라서 파일론 안 뚫어놓은 거예요. 이건 의도적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어, 탱크 시즈몬 안 하고 있을 때? 야? 과연? 뚫나요, 이거? 진짜 이거 뚫으면 제가 스타 접고 롤 프로 게임 하겠습니다. 와, 봤는데 근데 솔직히 마지막에 달려가는 모습은 진짜 멋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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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가 해가. 와, 멋있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 인구수도 82-82에서 파일런 막힌 상태로 가는 거. 약간 그건 진짜 어디 그쵸 그쵸. 출전하기 전에 과거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전장에 나가기 전에. 자기 처와 자식을 죽이고 그렇죠 그렇죠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 야 그러고 나갔던 장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러고는 죽었어. 와, 와 일단은 예 그러면 최종전에서 이제 진출한 샤이니가 프로리그에 나갈 수 있는 예 자리를 획득하는 거고 이러면서 8강까지 가는 거죠. 예 야 대박입니다. 예 아 오늘도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설을 박성준 선수가 도와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다 경기 보셨는데? 네, 아 정말 경기 하나하나 버릴 거 없이 네. 너무 명경기였고 역시 무 내부 랭킹전은 이렇게 클라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굉장히 어 흥미돋는 경기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일단은 MOM 어 저기 그 한 명 MVP를 주자면 누구를 주고 싶습니까? MVP를 주자면 예, 예 MVP 뭐 뻔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솔직히 어 샤이니를 아니 그 기뉴다를 주고 싶어요. 예. 아 이유가 뭐죠? 끝을 봤어요. 모탐의 끝 정말. 예. 예. 아니 그리고 13분 1탱크 와 그거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예. 아니 못하면 끝을 봤다고요? 예. 와 본인은 본인은 매일매일 보지 않나요 그거는? 아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13분의 예. 1탱크는 정말 깜짝 놀랐고 예. 야 예. 일단 오늘 예, 이렇게 같이 해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내일 다음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야 이렇게 되면은 A조 예 저기 누구야 어 김민철 그 다음에 신상문이 올라갔고요. 그러면 B조는 김명훈 샤이니 이렇게 올라갔는데 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샤이니 인터뷰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여보세요? 아 샤인지 선수!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예 그 일단 최종전에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예 그 기유다 선수 경기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아 다 봤죠. 기유다 선수랑 이제 조재건 선수 경기하면서 이제 최종전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솔직히 어떤 예. 생각 드셨나요? 아 어떤 생각이요? 예 일단 저 한 분은 저 왜 넣었나 싶었죠 도대체.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 그 혹시 그 한 분이 그 테란 유저인가요? 프로토스 유저인가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테란 유저인가요? 예. 아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8강에 올라가서 이제 프로리그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8강에서 랜덤으로 맞붙게 되거든요. 아 8강 대진이 랜덤입니까? 그렇죠. 이제 또 랜덤으로 뽑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올라간 사람이 김민철 그 다음에 어 신상문 그 다음 샤이니 김명훈 이렇게 4명 올라갈거든요 8강에. 예 솔직히 누구 이 4명 이 3명 중에서 누구 만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저기 저 테란 만나고 싶습니다. 아 신상문 만나고 싶다 이 말이죠? 아 예 맞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너무 축하드리고 8강 때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야 좋습니다. 와 형님들 추천 지배 찾기 한번
10만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근데 나지나치가 존나 웃긴 게 대기 화면에서 나지나치 손 뿔 때 QWER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예? 나지나치 손 푸는데 QWER 하는 거 보셨어요? 와 씨 진짜 소름 돋네. 와 진짜 존나 웃기네. 자 일단은 예 아 대박입니다. 예 어 이게 여러분들 3대3 프로리그 최종 확정 명단이라고 하네요. 예 이용호 김성현 정윤종 연보성 이해준 김윤중 도재우 이재호 한두열 김태경 최호선 박수범 조일장 김정우 김명훈 김승현 김민철 임진목 송병구 윤영태 임원규 박성균 유영진 김봉준. 야 와 지렸습니다. 예 왜 두 마리의 벌레가 있냐고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예 아 와 근데 저기 최수범이랑 했으면 좋겠다. 어 오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내부 랭킹 정이 끝이 아닙니다. 예 뭐냐 거폭형님의 인간 샌드백 서명 가가지고 인간 샌드백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거 이제 나중에 바로 이제 거포형님 방송으로 하는데 저도 같이 가니까 예 오늘 방송 그것까지 예 싹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것까지 싹 다 할게요. 먼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